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입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조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아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변화산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조금 자세히 읽어보면 이 변화산이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사실은 예수님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 가운데 올라갔던 그 세 제자 중에 한 사람의 변화를 위한 그러한 사건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고난은 없고 영광만 구하는 제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옷이 밝게 되어졌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얼굴이 희어져서 옷과 얼굴이 희어져서 밝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엘리야와 모세가 그들 앞에 나타나고 그리고 구름이 그들을 덮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에게 들립니다. 이러한 사건을 우리는 변화산 사건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본문을 조금 유심히 살펴보면 이 변화산 사건과 아주 유사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시내산 사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던 그 사건과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은 여러 면에서 유사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마가복음 9장 2절 우리가 읽은 본문의 첫 구절이 엿새 후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엿새 후에는 바로 어제 우리가 살펴본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던 사건. 당신은 그렇게 고난을 당하다 죽으면 안 됩니다. 나의 메시아여. 내 방식대로 그렇게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십시오. 영광과 권세와 힘을 가지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꾸짖었던 그 사건. 그 사건 이후 엿새 후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4장 16절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호렙산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7일째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엿새 동안 준비하고 엿새 동안 기다리고 시내산 호렙산의 6일 그 다음에 이 사건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십시오. 나의 방식에 그러면서 6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옷과 얼굴이 빛나게 되었고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내산과 변화산 모두 하나님의 음성이 구름에 가리워진 채로 하나님의 음성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 시내산과 변화산에서 모세는 공통적으로 두 산에 등장을 합니다. 자,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이 성경 저자의 의도를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마가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을 기록하면서 제2의 시내산처럼 기록을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곳이 시내산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완성을 이루는 그 사명을 받은 곳이 변화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시작의 마지막을 동일한 패턴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로부터 시작된 율법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시리라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경은 변화산 사건을 시내산 사건과 같은 방식으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 외에 변화산에 등장한 또 한 사람의 구약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죠.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왜 성경은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의 그 사명을 받은 변화산에서 모세와 함께 엘리야를 만나게 하셨을까요? 이것도 또한 구약 성경의 말라기 4장에 보면 4절과 6절에 엘리야의 등장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시내산입니다. 너희는 내가 시내산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자, 이곳에 모세의 율법이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율법으로 아버지의 마음에 자녀의 마음을 서로 돌이키게 하는 이러한 선지자 엘리야가 그날 이전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 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먼저 이 땅에 와서 회개를 선포하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이 역할을 하다가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은 모세와 엘리야의 등장으로 예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완성하실 분이고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되심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증명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변화산에 함께 간 세 명의 제자 중 특별히 베드로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듣고 예수님을 꾸짖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분노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그가 원하던 방식의 그리스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탄이라 책망하면서 내 길을 막지 마라, 내 뒤로 물러서라 라고 베드로를 심각하게 꾸짖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예수님께서 그가 어떻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할 것인지를 전체 세 번을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말씀하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엿새 후에 그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아마 냉각기가 좀 있지 않을까요? 서로 냉기가 좀 흐르는 그런 기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제 5절에 보면 베드로가 삐진 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건이 여섯째 날이 지나고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를 데리고 변화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셨고 제자들도 그들을 보았습니다. 세 명의 제자 가운데 이 모습에
엘리야와 모세를 보고 반응을 보인 사람은 역시 베드로입니다. 5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뜬금없이 랍비라는 거예요. 바로 엿새 전에는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그리스도요, 메시아라고 고백을 하다가 갑자기 엿새가 지났는데 뜬금없이 랍비라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그 기적과 이사를 다 보고 나서 지금 그냥 당신을 율법 선생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삐진 거예요. 지금 냉각기가 지나서 예수님을 랍비라라고 부르면서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의 그리스도의 사명을 듣고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베드로에게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이곳이 영광이 있는 곳이고 이제 저 산 밑에 내려가면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메시아가, 나의 메시아가, 나의 그리스도가 무너지고 고난의 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베드로는 산 밑에 내려가서 고난의 길을 걷는 것보다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나의 그리스도를 이 영광의 산에 놓자라고 한 거예요. 자기들의 초막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를 고난의 길이 아닌 이 영광의 길에, 차라리 산 밑에 못 내려가게 이 영광의 길에 예수를 놓자. 그게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사명보다는 도피의 영광을, 이 산에 숨어 있더라도 나의 그리스도는 영광을 누려야 된다. 낮아지면 안 되고 고난을 당하면 안 되고 죽임을 당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때 구름이 그들을 덮고 하늘에서 음성이 내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런데 이 음성도 모세에게도 아니고 엘리야에게도 아니고 예수님께도 아니고 이 음성도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을 보니까 마침 그 얘기를 하니까 때마침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거죠.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무언가 대단한 계시를 하고 무언가 대단한 명령을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결국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가 하는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곳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변화산 사건에서 누가 주인공이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얼굴이 변하고 옷이 변해서 변화산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변화산에 등장한 인물은 여섯 명입니다. 예수님, 엘리야, 모세, 세 명의 제자,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에서 실제로 말을 하고 주인공의 역할을 한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기록도 안 해요. 베드로가 한 말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비로소 그 산에 내려오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신 궁극적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는 이 점에서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베드로의 변화입니다. 자신의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를 주장하며 예수님의 고난받는 메시아를 강하게 거부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그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예수가 당해야 되는 그 고난의 사명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 위해서 베드로를 변화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시고 다른 두 명은 유대의 율법에서 요구하는 두 명의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다라고 하는 이 사건의 두 증인으로 나머지 제자들은 데리고 올라가신 거예요.
결국 변화산은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곳이 아니라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회심과 은혜의 산이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포기하지 않는 베드로를 위하여 예수님은 엿새를 기다리셨고 끝내 그에게 고난의 사명을 보여주고 들려주시기 위해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이 타당한 것은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면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12절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또 뭐예요? 산 밑에서 하신 얘기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인자가 그리스도가 많은 고난과 멸시를 당해야 하느니라. 이 이야기를 다시 내려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으라라고 하는 그 말이 결국은 산 밑에서 한 얘기예요. 고난받는 메시아. 고난과 멸시와 죽음 이후에 부활하실 그 메시아를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모세를 만나고 엘리야를 만나고 내려오는 길에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본 엘리야가 세례 요한으로 이미 땅에 왔고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고난의 사명을 지고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이 모세의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라는 점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고난은 없이 영광만을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그리스도는 고난과 멸시를 방하고 죽임을 당한 후에 부활하시는 그리스도이시라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들의 말을 통해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랑하는 제자가 참된 고난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 자신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고난의 길을 따라올 수 있도록 베드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를 변화산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고난과 영광은 분리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제자인 베드로에게도 고난과 영광은 결코 분리할 수 없는 제자의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 이 세 명의 제자는 분명히 이 변화산 사건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도 고난의 길을 걷자라고 다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오늘 이곳에서 베드로와 같이 이제 저 산 밑에 내려가면 경험할 고난을 두려워하며 지금 변화산에서 나타난 영광을 얻고자 산 밑에 주어진 사명을 잊고 이 영광의 산에서 도피하듯 머물기를 작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고난의 길을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의 길은 예수님의 제자의 길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을 빌어 세상의 영광을 얻으려는 예수 사기꾼들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도 오늘 우리의 영혼을 변화산으로 이끄시는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를 우리가 변하는 변화산으로 이곳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이 영광의 그 길, 그 앞에 고난의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주님은 끝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의 감성주의에 빠져들지 마시고 예수의 십자가를 보고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 우리가 오늘 이 베드로처럼 이곳에 초막 셋을 짓고 나의 그리스도를 차라리 고난의 길보다는 이 산에 가두고 도피의 영광이라도 누리고자 하는 그러한 연약한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과감하게 우리가 짓고자 하는 그 도피의 초막을 부수고 산 밑에 있는 고난의 길을 당당하게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삶에 무게가 있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피하지 마시고 그것이 제자의 당연한 길입니다. 그 길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당당히 서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이곳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바라봐 주시는 변화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유가 혹여나 영광의 초막을 위한 것이 아닌지,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곳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고 변화됩시다. 주께서 베드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인도하신 곳이 변화산이에요. 우리도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주님, 저도 베드로 같은 사람입니다. 내 안에 나의 그리스도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에게 꼭 이런 분이어야 되고 나에게 꼭 이런 것을 해주셔야 되고 이렇게 끊임없이 나의 욕심과 나의 영광을 쌓고자 내가 예수의 이름을 빌려서 사는 예수 사기꾼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 시간 주신 이 말씀 잠깐 붙들고 우리가 주님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내 삶 가운데 주신 이 고난의 길 다시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아침에 이곳에서 하나님 변화산의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 다시 한번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 안에 그리스도를 만들어 놓고 나의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은 나에게 이것을 행해 주셔야 되고 나의 이 고난은 막아주셔야 되고 나에게 영광만을 주셔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나의 그리스도를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고난의 길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빌려 사는 예수 사기꾼들이 되어가고 있진 않습니까? 오 주님, 이 아침에 주께서 이곳을 변화산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베드로를 높은 산에 데리고 가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게 하셔서 예수가 당해야 되는 그 고난이 메시아의 사명이며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오늘 이곳에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우리도 들을 수 있고 우리도 볼 수 있도록 제자의 그 길을, 그 사명자의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영광의 그 초막을 짓고 도피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의 길로, 그 고난의 길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길을 따라야 하는 하나님, 우리는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그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고난마저도 믿음으로 이기고만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아침에 이곳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다시 한번 예수의 제자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난의 길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그 고난을 갈기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영광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